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때가 누구로부터 잘못했다고 지적받을 때입니다. 아, 저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런 말 들으면 아,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할 말도 많고 따지고도 싶고 아,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잘못했다는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말 아무도 저에게 잘못했다는 말, 목사님 잘못이에요 이런 말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제가 잘못했다고 누가 지적하는 말을 제가 듣기 싫어하면 그건 저는 망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같습니다. 듣기 싫은 말, 주로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죠.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끼리도, 또 교우들 사이에도 그런 말 듣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지적받는 일은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달게 받는 일, 서로 그 사람이 잘못 보았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달게 받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덩어리인 육신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진 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늘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기자가 제일 먼저 제발 들으라고, 제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고 듣기 싫어하면 죽는 겁니다. 이 시편 78편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연상시킵니다. 아주 긴 분량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죄 지은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그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에게 범죄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죽였는지 그 설교를 할때 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어떤 때는 이렇게 입을 막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는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지금 시편 78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을 뿐만 아니고 자손들에게도 전해주라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6절 말씀에 보면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알려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우리 자신도 들어야 될 뿐만 아니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뭘 들려주라는 거죠? 우리처럼 살지 말라는. 우리처럼 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것은 우리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었다는, 그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엄청난 실패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기 때문에. 8절 말씀해 보면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참 놀라웠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배신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은혜로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또 잘못 지으면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두 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은 또 배신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다가 또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9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도 없어서 그런 내용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이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걸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다 몰아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고기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드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게는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는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탐욕적으로 그 메추라기를 움켜쥐고 그리고 먹는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여전히 품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섬기는 성소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세워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들었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66절에서 67절에서 72절까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왕을 택하여 주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시려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거기에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괜히 세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 유다와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깨끗한 사람도 그리고 그들이 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다와 다윗은 참 말하기도 민망할 만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기록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다에 대해서 제일 많은 분량의 기록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 때 어느 유학자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다가 그 부분에서 성경을 내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도무지 민망해서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큰아들의 며느리 다말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에 의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했는데 둘째 아들은 아들을 낳기가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또 죽습니다.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더 이상 셋째 아들과 맺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내버립니다. 친정으로. 이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셋째 아들에게는 자기를 보내주지 않고,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길가에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한 이런 이야기가 유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또 성경에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다. 유다가 뭐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택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흔히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지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제사 드린 죄.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찐 송아지 양떼들 끌고 온 죄. 그게 불순종의 죄라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의 죄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습니다. 임신을 하고 그리고는 이걸 어떻든지 덮어버리려고 우리아를 간접살인 죽여버립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분별이 있으신 겁니까? 그럼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이 없는가 하면 마지막 72절에 오늘 우리가 다 읽은 대로 이런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 그렇구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다윗이 그 양떼들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르고 그리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읽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거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양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왕으로 맡기신 건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동의 이미지는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도 양떼를 치는 목동들은 별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평생 그 양떼 짐승만 돌보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겠으며 무슨 교양이 있는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솔직히 무슨 또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 좋아하고 그리고 남의 거 훔치기를 잘하고 주인을 속이고 그래서 도둑놈, 사기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목동들입니다. 그런 목동들 중에서 다윗이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참 솜씨가 좋은 손길로 그렇게 양떼들을 돌봤으니 아, 좋은 목동이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겠구나. 그런 수준으로 다윗을 이해하면 다윗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 그 내용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가서 그 허락을 받으려고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중에 다윗이 자기가 양떼와 소떼를 기르던 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이 목동은요, 그냥 성실하고 좋은 목동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목동이 곰하고 사자가 양새끼를 움켜가는데
그 사자와 곰에게 달려드는 이런 목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새끼는 죽은 거죠. 양새끼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사자하고 곰에게. 아, 목동이 양을 치다 보면 짐승들에게 양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희생도 손해도 있는 거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목동이 누구나 다 이 사자와 곰에게 달려듭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상한 목동이었어요. 그 양새끼가 사자와 곰이 이렇게 움켜가면 그냥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양새끼를 빼왔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이 다윗을 덮치려고 달려들면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붙잡고 싸웠다. 무슨 만화영화 같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감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그냥 좋은 목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좋은 목동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양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양이 다윗에게 뭐 제대로 해준 게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양이 뭘 다윗에게 제대로 해준 게 있겠냐 말이에요. 그냥 책임감이 있는 목동 정도라면 다른 양이나 희생되지 않도록 챙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식적인 선을 넘어섭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한계를 넘어서서 다윗은 책임감을 가졌어요. 양으로부터 뭐 하나 제대로 얻은 거 없으면서도 그는 양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전적으로 은혜의 목동입니다. 자기를 구하려고, 그 짐승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구하려고 목숨을 거는 목동이에요. 이런 경우를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다윗은 양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유난히 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나? 다윗은 양에게만 그러지 않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윗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소년의 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 왕이 소년 목동이 와서 자기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사울 왕이 오히려 압도당했어요. 이 소년의 말에 압도당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라고 내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상대방은 구척 장신 거인인데 여기는 소년 다윗을 싸우러 나가 보내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야, 얘 무슨 일 저지르겠구나. 야, 얘 무슨 큰일 하겠네. 벌써 말을 들어보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심정은요, 아무도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나라도 나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 이건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책임져야 될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안 나서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사울 왕이나 형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내가 나가겠어, 내가 나가겠어.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다윗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욕받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다윗 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이게 은혜예요. 뭔가 다윗 속에는요 엄청난 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엄청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자기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다윗, 너는 알겠구나. 다윗, 너는 알겠구나, 내 심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택한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두 번이나 다윗에게 죽을 뻔했지요. 그때 다윗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죽일 수는 없다고. 아니,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도 두 번째 또 왔을 때는 이제 안 죽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그는 이스라엘 왕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복수는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다윗이 달랐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지만 자기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죄를 다윗이 자기가 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다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왔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유다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우리의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그때 다말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의 남편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유다에게 알려줍니다. 유다가 듣고 보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때 유다가 모른 척하면 그냥 다말은 끝나는 겁니다. 그 창피스러운 일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며느리.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다는 명예에 손상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내 죄다. 그 며느리가 옳다. 그리고 며느리 살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 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허물도 있지만 유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죽을 걸, 다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요셉이 온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살려줍니다. 유다가 주동을 했어요. 나중에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이제 애굽에 사로잡힌 포로가 종이 될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베냐민은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던 막내입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 베냐민은 집으로 보내달라. 왜? 내가 집에 안 가는 것 가지고는 아버지가 별로 말 안 한다. 내가 안 가는 건. 근데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거는 유다에게 있어서는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자기가 안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만큼 아버지 사랑을 나보다도 더 받고 있다. 그러니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살려야 된다. 유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그래서 유다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살아나는 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통로가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자기가 감당하고 내 책임 이상의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과 친척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은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알지요? 누가 똑똑한지 다 알지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다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똑똑한지 조금만 지내보면 다 알지요. 말 들어보면 알지요.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센지 그것도 다 알지요.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고집이 제일 셉니까? 있지요. 아주 그 사람은 진짜 고집불통이야. 교회에도 똑같아요. 교회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완고한지, 어떤 사람이 제일 인색한지, 어떤 사람이 제일 우울한지 알지요? 어떤 사람이 제일 우울해요? 여러분 집에 누가 제일 우울해요? 알지요? 다 살아보니까. 그와 똑같이 어떤 사람이 제일 은혜로운지 그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가 제일 은혜로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책임 이상의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 교회 안에는 누가 제일 은혜로운가요?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 선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은혜로우세요? 여러분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사람들이 배신해도 여전히 품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해요.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일은 깨달았다고, 결심한다고, 그게 되는 일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경우만 됩니다. 자기가 바다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느끼는 사람. 아니,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요, 시냇물 같은 정도예요. 시냇물 같은. 아, 바다보다 더 넓은 은혜를 받았고 시냇물 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누구나 하지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지요? 내가 받은 은혜는, 아니, 물 없는 마른 개천 같아. 무슨 은혜 받은 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베풀어야 될 은혜는 바다보다 더 넓어. 그러니 무슨 은혜를 베풉니까?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베풀기는 세상 없이 바다보다 더 넓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냥 사람이 변해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척 홀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는 책에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 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깊은 은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재판을 하나 하게 됐는데 해리 팔머라고 하는 죄수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 재판을 가만히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가 저지른 죄가 아주 심한 죄라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중죄인이에요. 그런데 재판하면서 이렇게 그 해리 팔머를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믿은 거예요. 정말 거듭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알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믿었구나. 그런데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이렇게 살면 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었어. 이제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은 죄는 10년형이에요. 그가 고민을 하다가 판결을 내리는데 1년형을 줍니다. 1년형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판결을 언도를 해버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1년형을 줄 수가 있냐. 그래서 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 프레이저 판사가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 판결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대법관 사임을 합니다. 1년 뒤에 교도소에 출소하는 이 해리 팔머를 이 트레이저 판사가 찾아갑니다. 그는 이미 판사가 아니지만 이 해리 팔머가 나와 보니까 트레이저 전임 판사가 있어요. 자기에게 10분의 1 형을 준 사람. 그리고는 대법관 직위에서 그가 이미 파면됐어요. 그 트레이저를 끌어안고 이 해리 팔머가 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법관 판사, 미국의 대법관 판사라면 종신직입니다. 그건 정말 영예로운 자리예요. 어떻게 그것을 한 죄수를 건져내려고 그걸 포기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때 트레이저가 말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저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라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이 트레이저 판사를 이해 못하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건 이유가 하나입니다. 트레이저 판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듣기만 했지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 그는 들판에서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사자와 곰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도 얼마든지 그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바세바가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네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구했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거두지 말아주세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다윗이 그동안에 늘 성령과 함께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늘 성령과 같이 살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다윗은 늘 성령으로 살았지만 다윗 안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어떤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지. 듣기는 들어도 실제로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 없는 마른 개천 같은 거죠. 뭐 바다보다도 더 넓은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 프랜시스가 그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에 참 높은 곳에 아름다운 보좌가 있길래 그 빈 보좌에는 누가 앉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너의 스승인 성 프랜시스를 위해서 준비된 보좌라는 겁니다. 야, 하늘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하시구나. 그 어느 날 프랜시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성 프랜시스가 금방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펄쩍 뛰면서,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위선자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저 살인 강도짓 도둑질 저 말할 수 없는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그건 위선이에요. 그랬더니 성 프랜시스가 말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런데 성 프랜시스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성 프랜시스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은 은혜가 뭐지요? 이런 데는 빨리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성 프랜시스에게는 주고 나는 안 주십니까? 한번 따져보십시다. 성 프랜시스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야, 이거 뭐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못 받으셨나요? 나중에 다 받고 가십시오. 네,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이 성 프랜시스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 프랜시스 안에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이 은혜? 아니, 진짜 중요한 은혜는 우리도 다 받았다니까요. 성 프랜시스가 받은 은혜 우리도 다 받았어요. 성 프랜시스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았다면. 사실 우리가 성 프랜시스가 받은 은혜 못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삶이 그렇게 다르죠? 믿음과 순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근데 그걸 진짜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성 프랜시스의 삶이 우리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은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잘 믿어지지도 않고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바라보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래요. 그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주님이지만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애썼어요. 솔직히 저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양육자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누가 저에게 제자 훈련시켜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주세요. 제가 보아야 될 책이 있으면 제 눈에 뜨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의 인도를 받아왔어요. 만약에 내가 확실히 믿어지기 전에는 나 설교 안 할 거야.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나는 한 걸음도 안 움직일 거야. 만약에 그랬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렇게 누리는 이 은혜가 없을 거예요. 영성일기 사역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요, 그러면 바다보다 더 넓은 은혜가 내게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음 찬양을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낯선 찬양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이 시간 제게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